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엔 일상은 그야말로 지옥이고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들이 받는 충격은 아내들이 남편의 외도로부터 받는 충격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반응이 보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그날 이후부터 그냥 미친놈이 된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잠자리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분노와 좌절, 그리고 끊임없이 샘솟는 의심으로 미친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는 남편분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은 1분 1초 하루하루가 좌절합니다.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 그 무게와 충격을 비교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해보자면, 남편의 외도를 맞닥뜨린 아내들의 경우는 그래도 주변의 친구나 시댁, 친정, 형제, 자매 등에서 뭐 조언을 구하고 하소연이라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풀어냅니다. 하지만 남편들의 경우는 다르죠. 자신의 속은 타들어가고 미칠 지경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 마누라 하나 건사하지 못한 찌질한 놈이 되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더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걸 겁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42살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희는 직장에서 만나 약 1년간의 연애 기간을 거쳐 제 나이 25, 아내는 22살에 결혼해서 이듬해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년 터울로 둘째 아이가 있고요. 이대 후에 약한달 정도 쉬고 취업을 해서 지금은 세금 떼고 저는 300만 원 정도, 아내는 180만 원 정도 법니다. 6개월 전까지 아내가 모든 돈을 관리했고 저는 용돈으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아 삽니다. 뭐 불만 없이 살았어요. 적당한 24평 자가 아파트에 차한 대, 가끔 해외여행 다닐 정도로 무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온 아내에게 미안했었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아내도 집에서 나만 기다리는 게 싫다며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식이라도 있으면 편히 놀라고 항상 이야기했고, 새벽 2, 3시까지 늦어지면 각자 남편들끼리 돌아가며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두달전 우연히 와이프 폰으로 TV를 보는데 이상한 카톡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어젠 일찍 헤어져서 아쉬웠다. 난 기다릴 테니 언제든 나에게 기대라. 뭐 대충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휴, 덜컹했죠. 정말 쉽게 놀라지 않는 성격인데도 앞뒤가 예상되며 심장이 뛰더라고요. 못본 척하며 3일 정도를 카톡 모니터링을 했어요. 둘이 아주 애틋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대화방 나가기로 흔적을 지웠습니다. 마침 아내 폰을 교체할 때가 되어서 삼성 S10이 좀쌀때 기존 폰 보상 판매한다는 이유로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아내로부터 기존 폰을 받아서 포렌식 카톡 복구를 해보았습니다. 아, 참담하더라고요. 약 1년 6개월 정도를 만났고 아침 출근하면서 안부 인사, 점심때 밥 챙기기, 중간에 전화, 퇴근 보고 싶다, 뭐 언제 오냐 등등 알콩달콩. 그러나 대화 내용을 보니 아내는 나이를 2살 정도 속였고 처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선 엄마와 같이 살고 있고 반드시 늦더라도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단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만났고 모텔도 간 듯합니다. 자는 모습을 봤다거나 이불을 덮어주었네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일단 회사 월차를 써서 3일간
집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막내 삼촌이 변호사이셔서 친구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내 들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잘 걸리거든요. 아내에게도 심지어는 아이들에게까지 들킵니다. 금방 티가 난대요. 삼촌의 결론은 이번은 처음인데 싶으니까 관계를 정리하게 하고 아내는 용서를 해줘라. 대신 상간남에겐 법적이든 뭐든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용서 못해준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러 사람이 그렇듯 아내와의 17년의 세월이 또 그 쌓인 정이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 결론은 아내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지. 들어보고 판단하자. 뭐 그렇게 생각했죠. 애들은 장모님 댁에 맡기고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커피를 내려놓고 녹음 가능한 타블릿과 안 쓰는 휴대폰으로 녹음 준비해놓고 아내의 삭제된 카톡 내용을 내 폰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죠. 아내가 집에 온 후에 커피 한잔 하자며 쇼파에 앉혀놓고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요새 만난 사람 있어? 1분 정도 침묵이 흐른 후에 아내가 답합니다. 있어. 정리하는 중이야.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굉장히 놀란 것 같았지만 진해지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카톡이지 뭐. 한동안 말이 없던 아내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고 요새 부쩍 밤에도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래서 정리하는 중이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카톡의 마지막 대화만 봤던 것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여보,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 말해봐. 네 입으로. 또 한동안 말을 못합니다. 다시 첫 번째는 거짓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냥 술자리에서 합석한 사람이고 나이가 35이라길래 본인도 동갑이라 속였고 같은 지역이 아니라서 가볍게 만나 한 달에 한두 번 술 한잔하고 안부 묻는 사이라고. 같이 잤냐? 아내는 애매하게 답합니다. 같이 모텔 간 건 맞고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피곤해서 쉬러 들어간 것뿐 오빠가 생각하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며 두 아이를 걸고 믿어달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빠 속이고 다른 남자 만난 건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만남의 시작이며 만난 횟수, 그 시점들이 카톡과 너무 다르고 애들을 들먹이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한 카톡 내용을 모두 보여주었죠. 아내의 동공지진. 실제로 아내의 눈이 심하게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사실대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있었던 일만 말해라, 응? 아내와 그놈과의 관계에 대한 자초지점은 이랬습니다. 18년 9월에 아내와 동료 여자 3명이 술 먹는 자리에 일단의 남성들이 합석을 했고 그중 한 남자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에 2주 뒤 단둘이 처음 만났답니다. 그 첫 만남 이후 수요일이나 금요일 주에 한 번 정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렇게 시작되는 연인들의 설렘을 느끼고 싶었고 40이 가까워지니 이번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싶어 시작된 만남이라 했습니다. 집에 가서 벌어지는 똑같은 생활에 지쳤었고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라 부담없이 만나다가 처음 같이 모텔에 들어간 날은 정말 피곤해서 쉬러 들어갔지만 스킨십을 하나도 안 하고 말처럼 쉬기만 하고 나와서 믿음이 생겼답니다. 그 다음 주 만나 간 모텔에서 결국 쌀이 밥이 된 거죠. 이렇게 둘이 함께 잔 후 6시에 회사가 끝나면 매주 2시간을 운전해와서 본인을 만나러 와준 것에 기뻤고 섬세하게 챙겨주는 것이 좋았고 저녁 먹고 드라이브하고 모텔에서 쉬었다가 새벽 2, 3시쯤
집에 데려다주는 그런 만남이 지속된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집착을 느꼈고 본인 생활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고 해서 정리하는 중이었다랍니다. 전 아내가 바람피고 있는 그 시간에, 아니 그 이전부터 깊은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돈 문제였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카드가 두 번 빵꾸가 터졌거든요. 1년 전에 1,500만 원, 6개월 전에 1,400만 원, 한 번 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둘이 열심히 버는데 저축된 건 없고 자꾸 모자라니까 말이죠. 아내에게 다그치면 상처가 될까봐, 또 이야기 꺼내려 하면 자꾸 가르치려 든다고 시끄러워지기에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응? 아니 제발 알아서 잘 처리해 주기를 그냥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편으로는 다 날려먹어도 할아버지가 물려준 아내 모르는 땅이 좀 있으니까 2-3억 안팎으로만 터져라, 뭐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편해지려고 마음을 먹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전 1,400만 원 카드값이 빵꾸 나던 그날, 카드값 정리하면서 아내에게 경제권을 같이 하자 했습니다. 애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도 잘 정리하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축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넌 그놈을 만났겠구나, 카드값 빵꾸 난 이유가 그놈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오전 9시 출근해서 5시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침은 아내가 하고 저녁은 제가 챙기죠. 그때마다 아내는 그놈을 만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17년을 살았지만 주에 한 번 이상은 부부관계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넌 그놈하고 하고 와서 나랑 한 적도 있냐 물으니 입은 다문 채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자, 그럼 내가 출장 간 날은 그놈하고 아침까지 있었겠구나. 응? 그날 애가 장염으로 아팠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너는 어떻게 그 아침까지 그놈하고 있었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아픈 애를 재우고 나갔다더군요. 그때 나가면서도 자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놈을 만나러 나갔답니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그치, 영화 해피엔딩에서 봤던. 응. 해피엔딩이야? 엔딩이야? 해피엔드. 응, 영화 해피엔드에서 봤던 그 장면이네. 무릎 꿇으며 정말 잘못했다고, 오빠 없으면, 애들 없으면 못 산다고 울부짖는데 참 화가 나면서도 그런 아내가 가여웠습니다. 괜히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잘 못 챙겨서, 헤어려주지 못해서 아내가 그랬나 하는 생각에 비어있는 애들 방에 가서 한참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 내 삶의 방향과 목표 모두가 무의미해졌습니다. 다음날 아내를 용서해주기로 마음먹고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용서는 안 된다. 너를 어떻게 앞으로 믿을 수 있겠냐? 아내는 말로 증명할 수 없으니 살아가며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후 두 달간 울컥거리는 가슴에 천불이 올라오면 내리는데 시간이 아주 길어집니다. 75kg였던 제 몸무게가 10kg가 빠졌습니다. 아내는 애써 외면하려 하고 기분 맞춰주려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아내는 예전처럼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이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저에게는 아주 어색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과 같이 아내에겐 또 평범한 일상이 계속된다면 아내는 또다시 이 생활이 지겨워질 수 있을 것이고, 뭐 10년 뒤에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아내는 최근 2주 동안 주에 한 번은 다시 회식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변명이라도 하는 듯 가는 위치를 카톡에 찍어 보내주고
2차를 위해 이동할 때는 또 카톡으로 알려줍니다. 저는 아내가 그럴수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나만 멈춰있고 다른 모든 것이 평온하게 다시 일상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친권은 제게 가져와서 아내에게는 내게서 양육비를 받고 내 옆에서 애들 옆에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1년 6개월간 내 마음을 돌려놓으라 할 작정입니다.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고 못하면 그냥 그대로 헤어지자고 통보할 생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도 이분은 사연상으로 보자면 아내의 외도를 마주하고도 이성을 잃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잘 대처하고 계신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두 달간 그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내는 앞으로 2년간 남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겠지만 다시 시작된 아내의 회식에 남편분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처럼 남편분의 상처는 아무는 듯 보이다가 다시 덧나기를 반복하면서 평생 갈 겁니다. 영영 헤어지지 않는 한 말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